부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지금 영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채널은 50,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배우는 채널 하나, 그리고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채널 이렇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 이전에 나오셨던 영어 채널 하셨던 분이랑 뭐 다른 유튜브들 참고를 해서 지금 구독자 수가 정말 대표님께 감사하게도 2,600명 정도로 되는데 아직 그 4,000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익화는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수익화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채널의 경우 좀더 부진한 성적이어서 네, 그게 지금 760명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한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해답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데이터 좀 주시면 문제 좀 찾아드릴게요. 개선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조회율이 25.8%하고 이탈이 74%니까 100명당 25명은 쇼츠가 피드에 딱 뜨자마자 A하고 나갔고 74명이 A하고 나가셨고 25명이 뭐야 하고 보셨는데 그 보신 분이 들어가다가 여기서 나가시기 시작했고 앞에 5초까지는 보다가 쭉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프가 이렇지 않은 거 보니까 지루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점점 재미가 없어서 나가신 거예요. 지루하고 뒤에 가게 되면 그래프가 움직일 건데 쭉 꾸준히 나가셨어요. 뭔가 기다 나가시다가 여기 다 나갔어요. 여기서 내가 뭐가 있어요? 마무리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즉 얘가 지금 40% 정도 되거든요. 얘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꺾이기 전 그래프는 60%가 넘잖아요. 66%니까 여기 20%를 날렸어요. 얘가 없이 여기서 끝났다면 얘는 시청 지속 시간의 평균이 100%가 됐다. 지금 얘 때문에 86.9%거든요. 즉 40초짜리인데 40초는 봤을 거라고 평균. 왜? 여기서 넘어가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안 꺾이게 한다면 얘가 140%까지는 갔을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속 시간에 대한 이탈 그래프를 하나 봐야 되고요. 여기서 왜 나갈까? 처음에 영상을 우리가 딱 열자마자 지금 4일이 좀 넘었는데 하루 동안은 보기로 한 사람이 20%대였어요. 18%에서 36% 사이니까 10%대 가다가 이때부터는 좀 올라가서 50% 근처 45%대까지 왔어요 지금. 이건 왜 그러냐? 노출을 쇼츠 피드에 불특정 다수한테 쭉 열어줄 때는 20%대까지 못 버텼다가 이제 유튜브가 안 밀어주니까 내 채널에 들어오신 분이나 다른 쇼츠를 봤는데 보기로 한 분이 이어져서 추천 떴을 때는 아까 거 인정한 사람이 보니까 2배 정도 수치가 올라간 거지. 성적이 좋아진 게 아니다. 처음 조회함이 25.8이고 이탈함이 74점인데 처음 조회함이 50%까지 가게 하는 방법을 나는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그걸 못 찾은 거야. 그걸 찾으려면 다른 영상 공부하는 것들의 시작점에서 시작 점수가 좋은 다른 채널의 것들은 앞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 거가 아니라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피드에는 7.2천이 떴는데 내가 조회율이 50%였다면 이 영상은 3천회는 나왔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나한테 기회를 줬다. 7.2천번. 내가 이 조회율이 이탈을 10명만 만들었다면 이 동영상은 6천회가 나왔다. 즉 영상은 알고리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성적이니 점수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됐다가 아니라 왜안 됐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상당히 유리하다. 그 사람은 남들보다 아이템을 우수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 조회수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왔고 첨예도를 보시면 첨예도도 이만큼 밀어주다가 멈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기회를 보고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8.0인가지만 이건 시간이고요. 첨예도 쭉 보다가 최근 들어 더 줄었다. 더 줄었다. 첨예도에 되게 문제인데. 참여도가 혹시 근데 첨예도는 시간. 시간 시간이 첨예도고요. 이 그래프가 지금 문제고 요거 때문에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되잖아요. 그녀는 기침을 해요. She has a c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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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많다. She has a cough. 손을 베었어요. 다섯 번 I burned 반복인가요? 여섯 번 반복입니다. 세번 말했으면 좋겠는데. 세번 반복으로 써놔야 할 I 것 burned my hand. 영상에 말씀이신 거죠? I burned my hand.
그래서 시간이 줄더라도 두 분장이자. 아무리 댓글로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해서 저도 여섯 번으로 늘렸던 거거든요. 쇼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세 개나 오거든요. 세 문장이라고 하고요. 네. 앞이 이거 문제예요. 여기서 나간 거거든요. 우리. 네. 얘는 마지막 거 없애야 되고요. 네.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그게 있어서 끝났다는 걸 알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고민인 거예요. 얘는 도움이 돼요. 안 나가니까. 이걸 보자마자 근데 안 나가냐? 아니다. 이탈하네요. 100명 중에 25명 넘고 75명 이탈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이 그립부에서는 여기서 안 나가더라도 보기로 한 사람은 안 나가더라도 이 화면이 딱 뜨자마자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럼 얘도 없어야 돼. 지금 쇼츠마다 다 내용 똑같아 보이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안 돼요.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계속 올리시면요. 네. 신규 영상으로 인식 못해요. 검색어 인식할 때.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면 또 다른 영상에 붙을 때 어떤 걸 추천해 줘야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채널의 영상에 붙어서 추천할 수도 없어요. 제목 보고 하니까. 이 제목에 문장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줘요. 네. 제가 요거는 3개 이상이 필요 없고요. 쇼츠라는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아, 그 설명글을 아예 안 넣어도 될까요? 아, 여기 제목? 제목을 넣어야죠. 제목이 뭐뭐뭐, 뭐뭐뭐 할 때 쉬운 단어 3가지. 뭐뭐뭐 쉬운 단어 3가지.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이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감기 걸렸을 때 하는 영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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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때 하는 영어. 네. 그러면 감기에 매핑되고 병대고 다른 데서 아플 때 뭐 병원에서 쓰는 영어 무슨 영어에 얘가 붙겠죠. 남들 거야. 네. 내 거는 콘텐츠가 영역이 키워드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왜? 아, 제목부터 인식하니까. 그래서 요거 안에도 뭐 기침할 때 뭐 내가 병원에서 아플 때 이런 거로 이거로 설명글에다 넣고 네. 듣다 보니 영어고수 힘이 나는 영어 여기다도 여기 기침 뭐뭐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도 갈 거니까 네. 카프 이것도 넣어줘야 되고요. 쉐저 커프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 다음 문장에서 이 영어 문장 자체를 설명글에 넣어야 돼요. 그걸 한글로 설명글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영어 문장하고 설명글에 있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도 인식할 거고 알고리즘이 한글에서도 인식할 거니까 본문에 있는 문장을 넣어버리는 거죠. 얘가 자막 인식에서 할 건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She has a cough. 그래서 우리 채널에 들어가 보면 아플 때 쓰는 영어, 뭐 할 때 쓰는 영어, 뭐 할 때 쓰는 영어 다양하니까 생활 영어처럼 느껴질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목이 듣다 보니 영어 교수 이런 식으로 가서 확장성이 약해지는 거죠. 똑같이 가면 가면 갈수록 추천 안 해줘요. 못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줘요. 너 이게 똑같은 제목 중에 어떤 게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건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지. 구독 이 팟캐스트는 그리고 쿠팡 파스너스를 붙이려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넣을 때도 있고 가끔씩 저희 집에 있는 그림을 찍어서 쿠팡 파트너스에 올렸더니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 배경은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어떤 배경이가요? 네, 아, 이 썸네일도 썸네일도 그렇지만 저 컨텐츠 안에 배경을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올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여하튼 정지 화면이 아니니까 잘하신 거죠. 네, 정지 화면이 아니니까. 근데 정지하면도 그냥 일반 칠판 정지하면 아니고 그것까지 괜찮은데 개마저 영상이면 더 좋죠. 뒷배경 영상이면 더 좋죠. 활명 수사에서 찍은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 일상 배경에서 움직이는 거면 훨씬 더 좋아요. 뭐 집중하시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하고 다짐했는데 영상이 낫다는 말씀이죠. 예, 집중하기가 좀 힘드신데 많이 움직이는 영상 말고 살짝씩 움직이면 좋겠죠. 각도가 이렇게 보이듯이. 그걸 찍는 게 힘든데 요즘 사진을 갖다가 사진에다가 그 움직임을 집어넣는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AI 쪽에. 그래서 부분에 이렇게 그 부분만 네. 사진 갖다 이렇게 색칠을 해서 퍼센트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타이밍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뒷배경이 그냥 하늘인데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인형 같은 사람에다 이렇게 실어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활명수 주위 배경에다 이렇게 넣어도 정지된 사진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영어가 두려운 분만 보세요. 미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신문점만 들으세요. 이거만 들으면 영어 왕초보도 외국에서 당근 거래돼요. 영어 왕초보도 이거
이거 지금 전체 문장이요. 이거 지금 리얼 영어 수준 레벨이 높으신 분이 이제 50대 이제 왕초보가 듣는 썸네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으셔요. 영어가 두려움만 보세요. 근데 미국인이 실컷 문맹 보시게요. 봐요. 50대 대한민국의 시니어 분들이 이제 갓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아이엠 탐을 배워야 되는 수준인데 미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 20문장만 들으세요. 듣는 거지 내가 써먹을 것도 아니야. 맞아요. 한국에서 그냥 영어를 할 때 네. 불필요하더라도 아니면 필요한 상황에 딱 내가 나갈 수 있는 그거 정도를 정립해 놓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면 더 표본이 크고 그 중에 100번 중에 한 번은 미국 나갈 때도 쓸 수 있겠죠. 지금 많이 높으십니다. 지금 수준이. 지금 고객 눈높이에 못 갔어요. 이게 이것도요. 이것만 들으면 영어 왕초보도 미국에 당근 거래요. 미국에 당근 없거든요. 그, 그래서 한국식으로 네 맞아요. 한국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력이 되게 있는 분이 없는 척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왕초보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뭐 많이 알아서 왕초보라면 어떻게 할까? 나 모르던 시절로 가야 되고 내 주위의 왕초보의 페르소나를 찾아야 돼. 네. 페르소나를 만드세요. 나 스스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나 그냥 완전히 나 영어 지식 최로야. 그러면 뭐로 할까? 내가 그렇게 되려면 내가 다른 언어를 설정을 한번 해보자. 혹시 외국어 다 잘하시는 건 아니죠? 아, 영어 잘 못합니다. 힌두어. 아, 모르죠. 그렇죠. 내가 힌두어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힌두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나라에서 당근 거래를 해야 되고 내가 아플 때 그 나라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고 그 나한테 어떤 식의 친절한 단어로 써있으면 내가 이걸 공부를 할까 아니면 힌두어 너무 말면 일본인 일본어는 좀 하세요? 못합니다. 근데 난 영어를 못하고 난 그냥 한국인인데 난 영어로 돌려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일본에 갔어.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음식을 먹거나 해야 돼. 나를 그냥 제로를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친절한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영상도 한번 봐야겠어요. 점수 잘 나온 거 먼저 볼게요. 근데 점수 잘 나온 게 해당 영상만이 아니에요. 영상 점수가 좋았다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첫 영상이 우리 원래 가던 길하고 틀려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공을 했는데 다음 영상이 원래 길로 가면 여기 데려온 사람이 이걸 안 봐서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보실 때 점수는 전체 결에서 한번 훑어보시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영어 제발 외우지 마세요. 딱 듣기만은 미국 대학생처럼 영어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렇게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보면 우리가 요 약간 중간 레벨 이상의 분들을 그동안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 분들까지 다 모시고 가려면 솔직히 맨 꼭대기는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그 따라오셨다면 나머지가 좀 더 쉽게 표현이 되면 이분들은 이 안에서 내가 저절로 상위 레벨이 된 거니까 이탈하실 일도 없고 1.1천에 전해 볼게요. 왕초보도 이것만 들으면 영어가 튀어나와요. 자고 싶어요. I want to go to 얘도 같을 것 같네요. I want to go to 올라갔네요. 남아있는 분이 온다. 11.1% 유튜브 아침 동영상에서 1천에 구독 피드 유튜브 홈에서 열어줬네요. 유튜브 홈 메인에서 추천해준 거거든요. 그럼 영어 외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 위에다 추천해줬으니까 배달 범위를 보면 우리가 노출 클릭률이 앞부분에 되게 좋았어요. 참여도 시청 시간이 상당히 높았네요. 그 당시 노출 클릭률이 왜 바닥을 쳤을까? 잘 나가다가 노출이 아주 죽었나? 아 노출이 아니 정지했구나. 한 번도 더 나왔대. 얘는 근데 이 정도면 나중에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지금 알고리즘이 좀 늦더라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얘는 제목이나 이런 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안 되네 한번 볼게요. 69요. 머리가 아파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이게 지금 쇼츠랑 미드폼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미드폼에서 한 거를 쇼츠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거요. 표본이 확 작아졌어요, 미드폼 지금. 아까는 왕초보도 뭐 음식을 먹는 거, 뭐 머리가 아픈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딱 시작할 때 앞에 왕초보도 이것만 하면
그뭐 영어가 돼요. 그때까지는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추할 수 없게 돼 있어. 썸네일을 넣어줘야 돼. 아플 때 쓰는 영어. 뭐 하는 영어. 그러면 미드폼에서는 앞부분에 그거 멍청어도 이거 원하면 돼요를 날려버리세요. 미드폼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제목도 굳이 필요 없고. 왜냐면 썸네일을 넣었잖아요. 네. 제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플 때 쓰는 영어 반복 듣기. 그리고 앞에 왕초보도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만큼 추락했거든요. 왕초보도 그 얘기 때 60% 나갔어요. 그 필요 없이 바로 영어로 들어가면 돼요. 왜? 얘는 썸네일에서 말해줬고 소시피드처럼 갑자기 뜬 게 썸네일에서 말해줬고 제목이 밑에 붙었으니까 어? 아플 때 쓰는 영어하고 들어왔으니까 안 나가겠지. 얘도 반복을 하나로 여섯 번 하는 거랑 계속 되풀이 하는 거 해보는데 아플 때 쓰는 영어 세 문장 반복 듣기라고 해서 한 문장 하나 계속 무한으로 부르든지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폼에서도요? 네, 미드폼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식도 해보시고 네. 그 방식도 해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 쪼치에서는 그게 나은지 틀릴 수 있거든요. 특성이 틀리니까 네. 얘는 앞부분에 그 설명하는 거 꼭 날리시고 썸네일에 뭐 배움은 쉬운 20문장이 아니에요. 아플 때 쓰는 20문장, 뭐 할 때 쓰는 20문장. 그럼 아플 때 쓰는 20문장이면 지금 활용 수업 바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알겠죠. 대신 앞에 그거 설명한 글 인트로에 글 무조건 안 나오게 막으시고요. 거기서 나가니까 된 것 같은데, 선생님 다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 하나도 없으셔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코리안 네. 그것도 그럼 동일하게 이런. 동일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동일할 것 같아요. 같아요. 쇼츠랑 왜냐면 쇼츠랑 이거 하신 거 보니까 똑같아요. 미드폼에서 앞에 자르시고 네. 그리고 썸네일에서 안에 내용을 그 미드폼하고 롱폼은 썸네일에서 안에 내용 출발하는 걸 알려주시고. 이거를 만들어졌어. 쇼츠에서 제목 위로 끌어올리시고 밑에 그 문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 없애버리시고 앞에 끝나고를 똑같아. 맞죠? 똑같은 구조로 만드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익 내는 거는 일단 수익이 아니라 쇼츠나 이 구조를 이대로 가고 쌓이면 되는데 쌓이면 결국에는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날 거니까 수익화되는 시점 좀 빨라질 거고요. 저쪽은 쇼츠는 조회수가 늘어날 거거든요. 일단은 인사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